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이과생의 채용과, 거기에 따른 이과생의 채용과, 또 이과생을 채용해야 되는데 문과생을 채용하는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과생을 대비해서 문과생들이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. 바로 그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지혜의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보면, 첫 번째로는 확실히 이과생들은 문필력적인 표현력이 떨어집니다. 즉 서술력, 문필력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문과생들이 이과생들보다 좀 나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. 두 번째, 이과를 지향한 어떤 기술적인 기업이 있을 때, 뭐 제가 운영하는 기업도 그런 식입니다만, 그랬을 때에 이과생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한 일반인적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문과생들은 어차피 그 자기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데도 일반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자, 그렇다면 문과생이 터득을 해야 될 이과 지식이란 무엇이냐? 뭐 예를 들면 원소에 대한 성질이라든지, 주로 수학은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만 이과적인 지식이라고 본다면 주로 화학이나 물리학적인 부분들, 또 수학에서는 통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. 그 문과생들 중에도 이과적인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전공이 좋을까요? 문과의 전공을 분류한다면 어문 계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상경 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크게는요. 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상경 계열 학생들이 사업적인 센스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좀 써먹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CEO로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, 입사 후에는 그러한 문과생들한테 어떤 이과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아마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.